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CMB 사옥을 방문해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용갑 청장은 CMB 임직원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2019년 구정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구의 숙원 사업인 뿌리공원 2단지 사업과 충남도청 뒷길 조성,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새해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CMB 대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CMB 애청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뿌리공원 2단지 잘 조성해서 그야말로 대전에서 또 전국에서 효의 메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